2018 아이바네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기분이 참 좋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와 진짜 오늘 짱 정말 네. 와 이렇게 해상도가 좋고 이렇게 공기가 청량하고 햇살이 정말 따뜻하고 이런 완벽에 가까운 날씨를 정말 얼마 만에 보는지 정말 완벽해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문개문, 너무 좋네요. 가을인 줄 알았어요. 정말 구름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덥지도 않고 맞아요. 춥지도 않고 바람 맞으면 시원하고 햇살 맞으면 따뜻하고 와 정말 이런 날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항상 있었던 날씨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더워라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거. 근데 이게 와 이렇게 날씨가 좋은 이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 날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일이지만, 근데 야 이 날씨가 이게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거 갖고 이렇게 행복해야 하나라는 이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좀 더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즐겨요. 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 뭐 나가야 돼요. 이런 날이 이제 1년에 몇 번 없기 때문에 나가서 날씨 구경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오늘 최 PD님은 자전거 그 타고 오시고 싶어. 이 날씨를 즐기고 싶어갖고 딱 한데 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가 없는 거야. 버스 타고 굳이 자전거인 데까지 가갖고 거기서 자전거 빌려가지고 출근하셨다고. 다들 노력이 대단하죠. 그죠? 어저께 이제 딱 비가 왔잖아요. 밤에 비가 오면은 다음날 날씨가 개는 게 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날에까지 계속 비가 오면은 이거는 또 더 우울해질 수 미세먼지는 적지만 우중충한 하루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날씨 그렇죠. 확 해서 이렇게 해 뜨면은 진짜 기분 좋은 날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아 참 뭔가 날씨 하나 하고 이렇게 일이 일비하는 게 되게 안타깝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런 날에 기분 내서 즐겁게 즐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날에 네. 아이바네즈 한번 보시죠. 네. 네. 오늘 승지 씨 이따가 또 즐겁게 드라이브 계속 하시고요. 네, 오늘 2018년 네. 아이바네즈 같이 즐겁게 이 좋은 날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신제품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2600 모델 오늘 같이 살펴볼 건데요. 2018년도의 아이바네즈 베이스의 큰 기조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외관이 굉장히 화려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뭔가 무늬목들도 아주 다채롭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나무의 종류를 많이 써서 바인딩이 디테일하게 나눠지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화려해 보여요. 이런 것들 뭐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로즈우드 지판을 계속해서 못 쓰는 추세로 가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대체목들이 적용이 되면서 무늬목으로서의 그 특징도 더 화려해지고 목재 종류도 더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기조가 조금 아이바네즈의 그 베이스 라인을 이끄는 네, 그런 어떤 딱 메인스트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죠. 모델들이 2018년 저 지난번에 교영 씨랑 같이 했던 RG1070PBZ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똑같아요. 디자인이 물론 목재 구성은 좀 다릅니다만 저 포플러 벌탑 저게 완전히 되게 특징적인 디자인이라 저기서 오는 저 화려함이 엄청나죠. 일단 가격 먼저 살펴볼게요. 가격은 건속가가 212만 4천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69만 9천원입니다. 약 한 20% 정도 할인이 적용되었네요. 원산지는 인도네시아고요. 네, 전장 113cm, 두께 37mm, 12플랫 뒤뚤레 77mm, 탑은 말씀드렸던 포플라 벌탑이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그리고 넥이 아주 화려합니다. 아틀라스 4 15피스 넥입니다. 15피스 넥.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저기 그 하면서 아이바네즈 2018 기타 시리즈 보면서 처음으로 보신 빵야빵야라는 나무 있죠? 서아프리카의 웬지라고 하는 빵야빵야라는 목재가 나왔는데요. 빵야빵야 메이플 패덕 퍼플허트. 퍼플허트는 이제 그 저기 자신목이라고 해서 빨간색 정말 예쁜. 네, 그리고 월넛. 월넛의 15개. 와 진짜 너무 화려한 거 아닙니까 이거? 1, 2, 3, 4, 5, 6, 7이죠. 그리고 여기 7이죠. 그럼 15 맞네요. 15피스. 미쳤네 정말. 거기다 바인딩까지. 아니, 바인딩은 이거는 그냥 지판. 아 바인딩이 따로 있네요. 월넛 여기. 바인딩 따로 있네. 왠지가 네 바운드 빵야 빵야죠. 이것도 지판이 네
지판이 바운드 빵야빵야입니다. 와, 진짜 그래서 무섭다. 네, 몇 개가 들어간 겁니까? 목재가 그럼 여기서부터 15개, 뭐 10, 네, 15개, 16, 17,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가 저번에 기타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 목재 수급의 보고이자 네. 대체목의 명가, 네. 대체목의 명가 아이바네즈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음향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란 나무는 일단 다 써보는 것 같아요. 지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야 빵야 문이 화려하게 올라가 있고요. 머신헤드는 고도 너트너비 38mm 그라프텍 블랙터스크 엑셀너트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그리고 864mm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드 스트랜드 빅 싱글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 MR5 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트롤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부는 일단 뭐 볼륨 톤에 네, 볼륨이랑 블렌드인가요? 픽업 블렌드. 네, 블렌드죠. 네, 볼륨 블렌드에다가 그리고 EQ. 네, 픽업 셀렉터에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있는데 네,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전환이 되면은 트래블 노브가 전체 톤, 패시브 톤에서 우리 볼륨 톤이 있는 그 패시브 기타에서 톤 조절하는 네, 전체 톤을 담당하게 되고요. 액티브로 전환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3밴드 이퀄라이저로 조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무게 먼저 달아보겠습니다. 요새 승채씨가 75%의 승률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몇 대면? 5660, 네, 장난 아니네요 또. 5,6만 넘으면, 5만 넘으면 되죠. 3.5만 넘으면 되죠. 3.5 넘으면 제가 이기죠. 예. 아. 네, 아 시작이 좋네요. 3.49 감사히 일단 첫 판 가져가겠습니다. 다시 하고 싶다. 3.49 예. 다시 하고 싶다. 내가 요새 자꾸 많이 써서 틀리더라고. 내가 3.5를 쓸까 고민했는데 아. 네, 승재 씨를 사실 잡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승재 씨는 저랑만 하니까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무섭게 말리고. 이거 사운드 되게 좋아요. 네,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할게요. 네, 네. 네. 자 여기서 자 보시면은 우선은 여기서 톤 노브가 하나니까 지금 위로 올리면은 이거 안 먹고 여기 안 먹고 이쪽에 이제 트리블 그거 노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 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패시브에서 톤 조절하듯이 네, 마스터 톤으로 먹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거 두 개는 안 먹고 요것만 톤 저거다 그 다음에 내리면 이제 EQ. 네, 확확 먹네요. EQ를 바뀌죠. 지금 액티브 상태인 거죠 이게. 네. 이렇게 많이 먹네요. 오. 여기가 이렇게 돼서 되고 여기 이제 미들 프리퀀시로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컨트롤 로브가 되고 우선은 다 미들로 놓고 EQ 온 상태로 한번 들어볼게요. 다 미들입니다. 우선 픽업 두 개요. 좋네요. 좋아. 사운드. 네. 네. 픽업이요. 아주 힘 좋은 락 베이스 소리가 나옵니다. G 픽업이요? 와, 진짜 가볍습니다. 네. 노드 스탠드가 사운드가 역시 좋아요. 와, 자. 패시브에서 한번 볼게요. 네, 자. 그 두 개 다 했고요. 앞에 픽업이요? 네, 확 빠지네요. 근데 네,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자, 네. 이 픽업 두 개 상태에서 네, 이거만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많이 안 나네. 패시브가 힘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본 네, 기본적으로 패시브가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질 정도로. 야. 네, 슬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슬랩은 워낙에 힘이 좋은 베이스라. 네, 자. 강력하네요. 자, 그러면 바로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런 기타였습니다. 네. 이게 가변성이 되게 좋네요. 네. 가변성이 좋고 힘이 좋고 안정감이 아주 훌륭한 그런 기타였고요. 뭐 연주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그 이전에 좀 SR 시리즈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그립감이 그래요. 그립감이 여기 이제 누르는 느낌이나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드 느낌이 약간은 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졌다? 이렇게 연주하기 편하게 바뀐 것 같아요. 연주하기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뭐 연주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저 친화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가 되게 생각보다 엄청 부드럽게 잘, 그렇군요. 잘 되네요. 네. 뭐 나무의 그냥 뭐 이런 느낌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목재가 워낙에 네, 뭐 여기 뒤에 다양하게 이제 많이 쓰였기 네, 때문에 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아 예, 그러네요. 이게 원목 만지는 그러게 진짜 나무 느낌에. 만지는 느낌이 싹 나네요. 여기 뒤에가. 그리고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는 코팅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건 좀 틀리네요. 그리고 이거 뭐 연주감이 장난 아니네요. 나무가 정말 아이바네즈에 있는 거의 모든 나무를 다 쓴 것 같은 그런 모델인데 야 남은 거 갖고 와봐 짠 네, 다 갖고 와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종합 선물 세트예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시청자 한줄평 있나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참여를 너무 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새 베이스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죠. 아주 좋아요. 네 2083회 스피어 베이스 SAJ 250 난리났던 네. 베이스죠. 네 깜짝 놀랐죠 우리 진짜. 정말 네 이건 네 사장님이 네 사장님이 실수로 만들어진 미친 가성비의 그렇죠. 베이스 그렇게 되죠. 효빵님 네, 네 효빵님 효빵님 플레임 메이플 탑 위에 피니쉬를 저렇게 올린 건가요? 사운드 장난 아니네요. 이게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는 사운드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점. 그렇죠. 한 줄평. 생태계 교란종. 네. 괄호 열고 사장님 같이 살아야지 혼자 그렇게 막 나가시면 점점점 땡큐입니다. 네. 생태계 교란종. 정말 그 가격대에 다른 기타들에게 뭔가 약간 너네 지금 뭐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베이스였죠. 네, 생태계 교란종 인정합니다. 네, 흑방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바로 생태시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정말 깨끗해진 베이스다. 네, 정말 깨끗해진 베이스. 알겠습니다. 베이스 톤 자체는 정말 한 단계 더 정수 필터를 거친 것처럼 깨끗해졌고 그리고 킹은 더 좋아졌고요. 네,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오늘 날씨같이 한 단계 더 발전한 느낌이 납니다. 높은 해상도와 어쨌든 2018년에 이 베이스의 특징은 새로운 음향목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거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유저들이 갑자기 새로운 음향목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새로운 음향목을 종류별로 다 때려 넣어서 15피스 넥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2018년 아이바네즈의 실험 1단은 성공,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실험은 근데 이번으로 끝날 게 아닌 게, 어차피 목재 수급의 방향성 자체가 이제 로즈우드를 안 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뭐 로즈우드 지판을 보기 좀 힘드실 것 같고,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음향목이 자리를 빨리 잡기를 바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SR2005 5년 모델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점수 몇 점이면? 8.5입니다. 저도 8.5입니다. 지금 뭐 SR은 기본 거의 웬만하면 8.5 이상 받아가고, 네, 8.5 아니면 9.0 이렇게 받아가고 있는데, 169만 9천 원에 지금 상위 모델에서도 또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SR2600 말고 나머지 모델들,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여러 모델들이 이번에 2018년들 다 신제품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아이바네즈가 안 그래도 모델이 많은데 그걸 연도별로 쏟아내니까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전부 다 예전에 기존에 했던 안 그래도 SR이 종류가 진짜 많았잖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많. 지금 아이바네즈 SR 치면요, 버즈비에서 4페이지 떠요. 4페이지 SR만. 이 미친 거죠. 네. 그래서 이 SR만, 그래서 저희가 뭐 SR이 예전에 했던 SR 300, 305, 500, 505 이런 모델들은 이제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저 뒤에가 있고요. 맞아요. 근데 뭐 가성비는 이제 그쪽이 뭐 워낙에 대단했었잖아요. 원래 처음에 우리가 놀랐던 사실 가성비는 거기였고. 거기죠. 네. 원래. 근데 지금 이게 2600까지 이렇게 오면서 나머지는 2018년에 다 리뉴얼 되는 개념인데, 이 2600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조를 통해서 2018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상징성은 이 2600이 가장 크게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 2605까지 보시고 2018년형 아이바네즈의 새로운 기조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2605 5현 베이스 동일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